네,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기대하거나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일반적인 반응은 마음문을 닫아버리거나 단절하거나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오래 가슴에 품고 있다 보면 더 이상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때 어떤 힘들었던 기억이나 상처 들이 있다면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부모로부터 독립되는 순간, 뭐 대학을 간다든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떤 나의 기대나 나의 바람에 미치지 못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요,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꿈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소망함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 결핍을 채우려고 세상에서 즐거움, 을 찾아가며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교회의 기대감이나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어떤 나의 마음의 현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실망했다라고 해도, 내가 아픔과 절망을 경험했다고 해도,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여러분 어둠에 지배당하는 것이고, 죄에 먹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상처를 받고 실망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아픈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더 절실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꿈이 될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경험한 부모님이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삐뚤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헌신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나 뵙질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매주 목요일 날 우리는 어머니 기도회에서 부모님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미 한달 전부터 이 수련회를 위해서 띠금식에 들어가서 매일 몇 끼마다 금식하고 그 금식한 금액의 식사값을 여러분 지금 후원하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수련회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이 다 여유 있고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잘 됐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분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상처받아서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고, 나도 제대로 못 사는데 누구를 걱정하겠어? 라고 하지 않고, 매일 목요일날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며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요,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회복과 역사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있을 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아픈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섬기고 돌보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꿈꿔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물이 영혼의 메마름을 적시고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 삶의 기대와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더 꿈을 꾸는 것,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올해가 사역한 지 31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겠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손사래를 칠 것입니다. 그 힘든 자리, 그 어려운 자리, 아니 때로는 끔찍하고 아팠던 순간이 기억나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심각했냐면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겼다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이 제 마음문을 닫게 하고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더 한 발짝 더 나간 거예요.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브레이크를 제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다섯 명씩 모여서 양육하고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 이게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게 했어요. 문을 마음 문을 닫게 했던 그 상처가 영혼의 문을 여는 상급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는 증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애통함을 하나님이 형통함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인이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교인들이 있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다워지면요,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교회가 아름다워지면 그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적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아름다워지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작년에만 저희가 새 가족이 147명 왔어요. 작년 한 해만. 거기에서 데이터상으로 넌크리스찬 배경이 있거나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로 교회를 안 다니거나 했던 사람들이 60%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저는 제 삶 속에서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거든요. 그것을 부흥으로 바꿔주셨고 회복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년 전에 여기에 70명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이곳에서 그걸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부천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고. 할렐루야. 십자가로 때릴 뻔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또 이게 노파심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별로 제 삶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커밋먼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커밋먼트는 참 이게 한국말로 해석, 영어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해석하기가 뭐 약속 뭐 이런 이야기지만 이건 좀 더 그거와 좀 더 교회적으로는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충실함이나 몰두할 수 있는 어떤 헌신, 책임이나 약속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른 신앙 생활을 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 교회는요, 내 삶의 질을, 내 삶의 가치를 바꿔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내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내 영혼의 환경이거든요. 나를 살리는 영혼의 환경이 교회이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니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큰 착각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선교를 할 때 제가 만난 한 분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중국에서 연변 쪽에서 중국 땅에서 한국과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 사역을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북한 중국 땅에 조선족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네온 사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강변이었기 때문에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강을 건너오면 그 십자가를 보고 와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다시 북한으로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겨울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찾아오신 거예요. 강이 얼어서 강을 건너오셨는데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뭐였냐면 제가 정말 북한에서 이걸 넘어오려고 많은 예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왔는데 문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강을 건널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건너가는데 자기만 그냥 멀리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었대요. 근데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시선 위에 네온산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강이 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강을 건너서 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할머니는 일제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제 한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거기가 공산화돼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는 그날부터 그 강이 얼어서 건너오는 그날까지 매일 언덕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보며 주일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 밤에 언덕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당신은 주일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교회다.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어디 북한이 아니라 북한보다 더한 곳을 갖다 놔도 그분은 예배할 뿐이거든요. 어디를 가도 예배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예배할 장소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장소, 에어컨도 나오고 이런 찬양팀도 있고 이런 좋은 예배의 장소에서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걸고 쫓겨나왔어요. 피난민이었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저리 밀려 살다가 안디옥에 정착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정착해서 나먹기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요,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왜 그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까? 그 복음이 살아계십니까? 교회는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변화되는 거예요. 상처가 간절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북한 치아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나이가 많아서 다 남들은 건너가는데 건너가지 못하고 바라보는 그 인생은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예배가 되었고 그게 사모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에서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저는 그 소리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그 할머니가 여기 소매에서 꼬깃꼬깃 뭘 꺼내드려요. 비닐로 잘 싸져 있는 꼬깃꼬깃. 근데 보니까 그게 돈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을 매달 11조를 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을 꽉 쥐어주면서, 선교사님 이거 한국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고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주세요. 너무 가슴도 아프고 창피하고 듣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죄송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그냥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쉽게 드리지 마세요. 다음 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바나바, 니골라고 하는 시므온, 구네레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로 안티바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넨,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이고 교사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중심인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굳건하게 서고 선교자의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 밑바탕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개척교회이지만 그들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헌금을 넣어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밀려난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헬라파 사람들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왔다고요. 그러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말씀 앞에 세워지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만 12명이에요 이들이 사도라고 칭하고 다른 제자들도 많았고요. 7명의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수천 명이 한 번에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이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된 게 아니고요. 이방인 교회. 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상황과 환경과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요, 그 바나바는 신실한 사람이었죠. 니겔이라고 하는 시몬은 뭡니까? 니겔이는 뭐예요? 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북아프리카에는요, 흑인일 수 있다라는 추측이 있는 거예요. 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무엇입니까? 루기오는 로마식 표현이에요.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어릴 때 함께 자랐던 마니에는 뭐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왕족이든 귀족이었다는 뜻이에요. 왕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유모와 같이 젖을 먹이며 키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예요? 예수를 믿던 사람 핍박했던 강성 유대인이었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요, 공통분모가 없어요. 절대로 이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만났으면요, 상종도 안 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인종과 신분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아니 색깔, 피부 색깔까지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한 형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품은 자가 교회인 거예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교회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풍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회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갈등에 있던 관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 속에 어려웠던 걸 뛰어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좌절시키고 낭망시켰던 어떤 그런 것들, 나의 신분이나 나의 컨디션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오버컴,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품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다섯 명의 지도자, 세상불 세상 이야기라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들이 지도자야? 어떻게 하는 거지? 극히 이질적인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동질된 모임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한다는 동질 그룹인데 우리 안에 이질감은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너무 다르다고 쉽게 판단하고 거부하고 선을 걷고 밀어내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왜 그 일이 생겨요? 말씀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품지 못하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린 생각을 하네? 우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틀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직업이나 다른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위축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이 엔진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들이 금식하며 금식하며 오늘 본문은 두 번의 금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주님의 뜻을 에 민감하기 위해서 스스로 쳐서 복종하며 금식했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특별한 절기 때 금식하거나 나라에 국난이 일어나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길 때 마치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냥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금식한 게 아니고요. 뭐 했어요?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예배이고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금식이란 단어를 붙여놨다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몸은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여러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가치관을 만드는 거예요. 가치관은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결정해요. 내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뭘 선택하는지를 내가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겉에 보이는 육에 대해서만 민감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들어오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가 지금 오늘 뭘 봤냐가 중요한 거예요. 너는 그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명품을 걸치고 있고 명품 백을 입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너는 뭘 듣고 있고 뭘 경험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이고 기도이거든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그냥 예배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금식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금식 기도하십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금식이 아니라 단식투쟁이에요. 금식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걸 단식투쟁과 금식을 바꿔 이야기하는 단식투쟁이 뭐예요? 띠띠 울고 데모하는 거잖아요. 왜? 나의 의견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일을 성취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루기를 위해서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의지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완악함을 꺾어서 내 생각과 내 능력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별것 안 했고요 그냥 살았어요. 그게 너무나 뻔뻔스러워 그냥.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왜? 다 그러거든. 나만 그랬으면 죄의식 있을 텐데 얘가 들어봐도 저도 뭐 별거 없었고요 저도 뭐 한 번도 주님 생각 못하고 그냥 살았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게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기도 앞에 금식이 들어가야죠. 그건 밥을 여러분 배를 쫄쫄 굶으라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했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얼마나 나가 서 있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느냐, 내 삶에 내 시간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얼마나 꺾어봤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하고 기도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앞에 금식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손해볼 짓은 안 해요. 내가 힘든 것은 안 한다고요. 더 웃긴 것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냥 말씀이 쉽지 않잖아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힘들 때 당연히 힘들지. 그냥 있으면 힘든 거. 여러분, 말씀을 그냥 사는 건 힘들죠. 할렐루야. 기도는 눈만 감는다고 돼요? 눈 감으면 잠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잠만 온다. 그럼 또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 오늘 푹 자겠습니다. 할렐루야. 속 터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을 치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의 값을 치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필요와 내 입장만 주장합니다. 근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청척벽력 같은 서류였습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를 빼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신생교회예요. 개척교회입니다. 1, 2년밖에 안 됐다고요. 다 이방인들이라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서 바나바가 에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와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탁월한 부목사님을 청빙했어요. 어디서? 바울을, 사울을 청빙했어요. 말씀을 배웠다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나서 부흥의 역사가 엄청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가지고 에루살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성도들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파송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이 7월 달에 우리 이승훈 전사님하고 저하고 터키 그리스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MC들이 기도하고 나서 불받았다고 두 분을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건 완전 구태타잖아요.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상황이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간다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자, 뭐냐면 금식하며 예배했어요.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에 대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들은 황당하게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파송하고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습관을 좇아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잔을 받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 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똑같은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보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이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문장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 돼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빗방에서 쫓겨와서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여기에 정착해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보내면 어떡합니까? 다 이방인이라 성경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빼가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가르칩니까? 아니, 예루살렘은 사도도 많고 제자도 많고 집사들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우리입니까? 이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가 약화됐나요? 아니에요. 로마가 통치한 시대에 이방 땅에 가장 부흥했던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배하고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후의 본문들은 그들이 선교지에 첫 선교지에 가서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저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련회를 할 것이고 아우리치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는 예배. 그래서 저희 이번 수련회 제목을 Face to Face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시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에 다시 설교를 엎었어요. 하나님이 강력히 주신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복음이 살아있어야 된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여기가 좋사오니 다 누리고 싶어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어요. 그리고 뭐예요? 영생도 갖고 싶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요, 내가 아주 좋은 음식의 재료를 다 모아놨어요. 이것으로 음식을 하는데 이 음식을 맛깔내게 하는 조미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삶을 더 맛깔내게 하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조미료와 같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막 세워지고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냈을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맛깔스럽게 하는 조미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인가요? 아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 살아가기 어렵다고요? 그런가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어요. 그 험나가는 방송국은요, 매일 저녁마다 술 마셔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어르신은 어떻겠나요? 예배당이 없는 곳에서 저 불빛 하나만 보며 매주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예배당이 없는 그곳에서 매달 십일조를 자기 가슴에 품고 예배를 드렸다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냐고요? 상황이 열려야 예배가 드립니까? 환경이 열려야 예배를 드리나요? 내가 회복되어야 헌신하고 내가 좀 잘 살아야 그나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어, 가슴에 한번 얹어보실래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잠잠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